이번에 촬영한 콘돌은요,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고요. 방이 없다고 돼 있는 게 이제 스튜디오예요. 자, 방이 없는 구조이고요. 일단 가격이 싸요. 집 한번 볼게요. 자, 이렇게 복도가 있고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. 뭐 깔끔해요. 생긴 지 뭐 그렇게 오래된 콘도는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집 안에 당연히 세탁기랑 건조기 다 있고요. 바닥은 마룻바닥이고요. 지금 조금 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. 뭐 특별하게 방 따로 없이 안에 대는 쬐끄맣게 있네요. 저기 뭐 오피스 같은 걸로 운영할 수도 활용할 수도 있겠죠. 자, 가격 보면요, 2,300불이면 일단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싼 금액으로 이제 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죠. 자, 뭐 집주인이 내야 되는 모기지나 아니면 프로퍼티 택스나 스트라타 비용 포함하면요, 집주인이 최소 한 3,500불 정도 내야 되니까 가격은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는 두 개 있고요. 그 다음에 위치가 일단 너무 좋아요. 바로 저기 그 H마트가 2, 3분 거리에 있고요. 또 건물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짐 있어요. 그리고 주차장 하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돼요.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